어? 어, 여긴 어디지? 꿈이었나? 이상한 꿈이나 꾸고 말이야. 나왔어. 아, 왜 이렇게 취했어요? 아, 술 냄새가. 우리 딸, 우리 예쁜 우리 딸. 아빠가 왔는데 이 하늘 같은 아빠가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아빠 오셨군요. 뽀뽀해 주세요. 난 뭐야 미쳐. 술 냄새. 우리 딸 아빠가 왔는데 빨리 잘 다녀오셨습니다. 에브란 말이야.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우리 딸 아주 귀엽다. 한번 안아보자. 우리 딸 저리 가세요. 뽀뽀도 해야지. 볼 뽀뽀해줘. 우리 딸이 그런 말을. 아빠가 딸 주려고 선물도 가져왔는데 한번 안아보면 안 될까? 선물? 아빠 역시 아빠가 최고예요. 선물이 뭐냐면 짜잔 짜잔 이 인형이야. 저 인형은 이 인형 말이야. 우리 딸이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여보, 이 인형 어디서 났어요? 회식 끝나고 집에 걸어오는 길에 누가 멀쩡한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려놨어. 가지고 왔지. 엄청 예쁘지? 네? 쓰레기장에서요? 아이, 너무 찝찝하지 않아요? 요르도 나이가 있는데 인형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이거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아빠! 아빠! 이거 짱 마음에 들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아빠는 선물 고르는 안목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아빠 저는요 저도 선물 주세요. 난 띠띠라고. 찝찝한데 요루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얘들아 밥 먹어. 오늘은 소시지 반찬이야.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와, 소시지 반찬 맛있겠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왜 그래요, 여보? 유루야? 엄마. 어? 소시지에 케첩 없이.
맛있게 먹어! 어떻게 먹냐고! 맛있어! 맛있어! 아 맞네! 에이, 케첩을 안 꺼낸 게 아니라 이상하게 케첩이 여기 바닥에 다 쏟아져 있어가지고 꺼낼 수가 없었어. 뭐? 케첩 없는 소시지 쳐주다. 어떠냐? 아주 괴로워 죽겠지. 엄마, 케첩 없이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어. 어쩔 수 없지. 금척. 하. 금척. 아 맞다 아빠, 오늘 나랑 놀이공원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 아이 물론이지. 우리 딸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오늘 날씨도 괜찮은데 신나게 한번 가보자구나. 정말? 밥 빨리 먹어야지. 어, 아빠 저도요. 넌 빠져. 요루야 빨리 내려와. 놀이공원 출발해야지. 네. 오늘 아빠 저 밖에서 타는 자이로드롭이랑 롤러코스터랑 관람차 타면서 바깥 구경할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참 다행이야. 오늘 다 타보죠. 네. 놀이공원 가는 날 비왕창 내린 저주다. 어떠냐? 괴로워 죽겠지. 아휴 요루루 어쩔 수 없지. 다음에 가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오늘은 집에서 놀이공원 대신 더 재밌는 거 하면 되지. 뭔데요? 그건 바로 낮잠 자기야. 이제 시작된 건가? 꼬마 녀석, 더욱더 처량하게 만들어주자! 난 이제 혼자서 뭐하고 놀지? 아 맞다! 아빠가 어제 선물해준 인형이 있었지? 어제 여기 어디 뒀었는데 어디 갔지? 거실에 있나? 어? 저기 있었네? 뭐야? 너 어디 갔던 거야? 이리 와! 놀이공원도 못 가고 오늘 아침밥도 별로고 진짜 오늘 하나부터 열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진짜 짜증나! 미용실 놀이나 해야지. 이 깜찍한 인형과 친이라고! 안돼! 너무 망가뜨렸나?
아빠가 주신 선물인데 다시 지워야겠다. 이거 생각보다 잘 안 지워지네. 요리야, 내려와서 케이크 먹어. 네. 이 수모는 꼭 갚아주겠었구만 녀석. 왜 똑 싸야지. 뭐야? 휴지가 없네? 어떡하지? 인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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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한번 닦아볼까? 아유, 어쩔 수 없지. 아유, 휴지가 없으니까 말이야. 아유. 어? 김미야! 여기다가 똥을 닦으면 어떡해? 어? 그치만 휴지가 없었던 걸요. 아유, 냄새! 아유, 이거 어떻게 그냥 버려야겠다. 아유, 냄새! 아유, 더러워. 아유, 아유. 이념엔 가족에게 버려진 인형은 역겨운 똥 냄새와 고속도로 헤어스타일, 똥 같은 화장 때문에 저주 같은 건 꿈에도 못 꾸고. 500년의 역사를 끝으로 이 세계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